그리고 놓고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살면은 네. 이거는 바로 끝이죠 완전요. 수상전이 문제가 예. 아니에요. 뭐 수상전을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네. 다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거 가만히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젖히면은 끊어보고. 이을 때 단투를 치고 그렇죠. 나올 때 이걸 젖히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늘어 가지고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네요. 일로 늘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걸 두고 막아도 이거를 두고 놓을 때 이걸 두면은 네. 이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로 젖힐 때 일로만 늘면 됩니다. 이렇게 젖힐 때 일로만 늘면 돼요. 마지막 그리고 이것은 젖히면은 일로 늘리고 네. 이 안에 사는 수는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젖혀야 되는데 다섯, 이쪽을 젖혀야 됩니다. 그렇게? 아 먼저 집어다요. 막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30초 하나 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로 젖히는 것은 네 쪄서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끊는 것은 다른 데도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있게 되면 다음에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어떻게 조이는 것인지 아홉 네 거기 끊습니다. 종착역에는 왔는데 네. 이제 잘 내리면 되는데 가만히 이으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뭐 이걸 단두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단두치면요. 이현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까지 가네요. 흙은 이걸 잇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데 오는 수도 안 되고 이걸 치는 수도 안 되고 이걸 치는 수도 안 됩니다. 올리 이걸 잇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쪽을 쳤어요? 반대로 쳤어요. 오. 이건 어떨까요? 뭔가가 조금 기분 나쁜데, 그거는. 와, 거기 여기를 좀 어떻게 되죠? 저 치면은 네. 세, 네. 다섯. 여기를 끊어 버려 가지고. 아홉. 네, 근데 거길 좀 넣어. 이거 어떻게 하죠? 뭔가 눈 모양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급소는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수밖에 안 보여요. 네. 여기를 두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외에는 잡는 수가 제 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두고 여기를 두면은 그냥 이거를 두면은 잡을 수는 있어요. 네, 거길 둬야 돼요. 아, 찾았네요. 지금 거기가 급소예요, 지금요. 여기 안 두면요. 왜 급소냐면은 네. 그걸 안 두면 이걸 두고 놓을 때 요거를 두면 살아있거든요. 요거를 두면요. 그냥 저게 급소는 나의 급소예요. 이걸로 이제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변화가 없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둬도 이걸 툭 끊어놓은 것만이거든요. 나오면은 이걸 둬가지고 여기는 한 점 몇 개 안 넣었어요. 이제 수상전인데 수상전은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수상전이에요. 이제 이거를 늘고 나서 이걸 올 때 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따내면 패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지만 그 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네. 여섯 수하고 패, 여섯 수의 패거든요. 근데 이건 여덟 수 내지 아홉 수예요. 네. 그러니까 한 두 수 반 정도 부족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수는 냈지만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걸 치봤습니다. 나올 때 요거를 두면 돼요.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요. 막으면은 네, 약간 조여가지고. 네, 치받는 것이 급소예요. 지금 손을 빼면은 나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 때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네. 뭐 수가 다 줄었죠. 이건 수가 뭐 너무 많이 줄었죠. 이건 하나, 뭐 둘, 셋, 네 수니까 수상전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너무 긴박감이 돌아가지고 네. 갑자기 저도 목이 쉬네요. 갑자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두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잇는다면은 네. 버성 두지 말고 그냥 이걸 두는 겁니다. 수를 늘려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아홉 수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는 다음에 준다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따내면 둬야 되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수 정도는 부족입니다. 마지막 정유준 선수 네. 참 다섯, 여섯. 이렇게 끈질긴 면을 갖다가 진작 좀 보여줬으면은 참 좋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밀고 나와가지고 네. 버상투는 없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바깥 모양에는 네. 별탈이 없죠. 네. 뭐 자꾸 나오면 자꾸 밀어서 그만이에요. 네. 네, 그냥 밀어가지고. 네. 승부가 결정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후반에 가서 바둑은 패했을지 모르지만 정효준 선수가 이렇게 끈질긴 면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걸 진작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급소를 찔러가면서 네. 상대를 좀 긴장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둑이 미묘할 때 보여줘야 되는데 바둑이 너무 불리할 때 보여주니까 네. 상대방이 대응하기가 쉬워졌죠. 아, 정효준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네요. 네, 돌을 걷었나요? 네, 지금은 더 이상 두기 힘듭니다. 정효준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네. 더 큰 바둑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끈질김을 갖다 진작 보여줘야 됩니다. 네, 흑불계 승입니다. 네.